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씩 릴레이로 소개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J, CGV를 시작으로 대주전자재료, NPC, KCT, 고려산업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KH바텍, TKG 휴켐스, SFA 반도체, 동국제강, PI 첨단 소재. 총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의 종목들 중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0초라는 시간 동안 한 종목씩 전문가님들께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가장 먼저 김시은 팀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CJ, CGV 가지고 와봤는데요. 5월을 기점으로 영화관 실적이 다시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범죄도시 2 같은 흥행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관람객 수요가 회복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수만 500만 명을 동반을 했고요.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개봉을 했었는데 개봉 첫 주만 하더라도 3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관람객 수요 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좌석수 제한에 따라서 티켓 판매 수가 감소를 했는데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티켓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G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티켓 가격을 3번 정도 인상을 했었는데 거의 티켓 가격만 1인당 거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같은 경우 2D는 1,000원, 그리고 특별관은 2,000원, 고급관은 5,000원 이상을 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영관 내 취식금지를 해제하게 되면서 매점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영화관을 볼때 앞으로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영화관을 찾을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하반기 기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들어서 CJ, CGV를 포함해서 영화관의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이제 KH바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폴드, 뽀, 모멘텀을 우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르면 지금 8월에 갤럭시 Z4, 폴드4를 지금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앞서 Z폴드3나 그리고 Z플립3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출시를 하고 나서 한달 만에 지금 글로벌 판매량 순위가 지금 20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히트를 거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Z폴드4와 그리고 지금 Z플립4를 지금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폰 출하량 역시 올해 지금 1,450만 대로 예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현재 2,90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폴더블폰 부품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중국이 지금 3월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한약 2,100만 대 정도로 2개월 연속 좀 급감세를 보여줬었는데 결국 21년 3월과 지금 비교하면 좀 40% 이상으로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지금 동시 봉쇄나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가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그로 인한 지금 부진한 수요와 그리고 생산 차질 등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은 지금 폴더블폰과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를 확대를 하거나 지금 신규 하드웨어 제품을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로서는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 휴대폰 부품주들 좀 관심 있게 보면 단기적으로 유의하시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시현 팀장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가지고 와봤는데 2차전지 섹터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섹터가 이제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삼성 SDI 관련해서 설비 투자 관련 이벤트가 있었고요.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7조 원 규모의 거래라든지 뭐 관련해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북미의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투자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는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 대비해서 기능이 10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원가 비중이 양극재에 이어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전자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 복합 산화물이 국내 유일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내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3,000톤에서 26년에 2만 톤까지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들고 오셨는데 최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가 양극재를 차지할 만큼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종목은 TKG 휴캠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원래 화학 쪽에 좀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탄소 배출 관점에 조금 화학 쪽 실적이 좀 가려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화학 쪽이 지금 실적 개선세로 인해 가지고 좀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휴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노니트로 벤젠 그리고 지금 생산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화학 사업의 체질 개선을 현재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안정적인 지금 수요처를 가지고 있고 지금 판가 구조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23년 하반기에는 조금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지속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환경이나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휴캠스가 화학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심이 탄소 배출권에 단지 밀렸을 뿐이지 이 본업은 어떻게 보면 좀 화학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화학 쪽으로 보시게 되면 좀 저평가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지금 화학적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한 좀 이익 전망치가 나온다면은 재평가가 현재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큰 폭으로 또 매출세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등이 기타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전방 TDI 그리고 시황 호조랑 그리고 탄소 쪽이 성장세가 따른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현재 질산이나 그리고 초안 등 지금 판매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폭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그 이에 대한 주가의 반등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시현 팀장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MPC인데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2차전지 섹터에 이어서 그의 수혜를 얻는 그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문용기를 개발,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영입이 되고 있고요. 폐배터리 시장 규모 같은 경우 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인데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폐배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화라든지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수급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인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공급이라든지 채굴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터리 기업이 원자재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전기차만 약 4천만 대가 폐차될 것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4천억 원 규모에서 2040년 87조 원 규모로 성장할 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를 넘어서 폐배터리까지 상승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SFA를 준비를 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네. 경우는 우선은 이번 하반기에 지금 서버 D램으로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한다는 대표 수혜 업체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후공정 분야에서 지금 조립이나 테스트 모듈 그리고 일괄 생산하는 라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고객사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시러스 로직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지금 제품별 구성이 역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PC 쪽 메모리만 60% 이상 그리고 모바일 메모리만 23% 그리고 비메모리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클라우드 서버 업체에서 지금 수요 증가는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정체되었던 이 서버 D램과 그리고 오디오 코덱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외형 성장이 충분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실적 본격화에 따른 좀 모멘텀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 SFA 기업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역시 지금 실적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수주액이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리고 2차전지 부분의 수주 증가가 굉장히 좀 많이 되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95% 성장한 지금 2,589억 원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에서도 지금 1,110억 원 이상으로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엔 지금 결국 국내 주요 고객사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D램이나 2차 전지 이쪽으로 꾸준하게 사업성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로서는 구간 자체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KCT입니다. 무인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동화기기나 금융단말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CBDC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사업을 안정성을 위해서 그에 대한 상용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태 이전에도 각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연구개발 중에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구개발에 상용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23년 디지털 유로를 도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KCT가 무인단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오스크가 영화관이라든지 식당, 카페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대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활용도는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전자에서도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성장성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인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KCT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0.07%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3,149포인트는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0.23%가량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24% 내림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2만 420포인트에서 개장을 한 뒤에 지금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0.3%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밀리면서 2만 6,846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양시장 역시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지수는 0.7%가량 밀리면서 2628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5%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8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다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 선물시장에서도 역시나 2000개량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선물시장에서는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준욱 팀장님의 차례네요. 네, 저는 이제 네 번째로는 철강 관련된 이 동국 제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동국 제강 같은 경우는 앞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좀 대통령이 방안을 했었죠. 일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안에 따른 철강의 수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한 차례 그 기대감을 한번 움직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8년에 이 미국이 실시한 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있어 가지고 이번 방안을 계기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출범 이후에 철강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10월에는 이미 유럽연합에서 연간 330만 톤의 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지금 일본과 125만에 대한 무관세 수입에 합의한 바가 존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동국 제강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들고, 반대로 또 수익성 또한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지금 봉영강이나 그리고 후판 등 이 철강 부분의 판매 증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종속기업인 인터지스가 지금 운송 부분과 그리고 동국 시스템즈의 부분 매출 증가에 따라가지고 주요 철강제 수요 역시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속기업의 운송과 그리고 무역 부분에 역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을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 이 동국 제강 같은 경우는 이 철강 업계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인데, 다만 지금 현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판단을 해서 좀 매매하는 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익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각각 네 가지의 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 종목씩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체크해보죠. 네, 고려산업입니다. 뭐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곡물이나 사료 섹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있는 이벤트입니다. 뭐 갑자기 생긴 이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게 되면서 곡물 수출길을 차단을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의 항구 봉쇄 해제를 요구를 해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류 이벤트로 인해서 곡물 대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다 곡물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안보 때문에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먹을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해외로 굳이 판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곡물 수출 수입국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곡물 대란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곡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데, 특히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생산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급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빠른 시일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굉장히 수출이라든지 뭐 공급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라든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산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말씀을 나누는 동안 유튜브에서 다행이야 님께서 관종에 뭐 추가하겠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응원의 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종목 선별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렇게 좋은 종목 많이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준혁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종목은 PI 첨단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앞전에 KH 바텍과 좀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이미 이 필름과 그리고 유통업을 지금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PI 필름은 지금 FPCB 그리고 방열 시트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등의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전기차나 무선 충전에 관련해서도 지금 적용 범위가 역시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유일의 이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사이면서 지금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역시 지금 1위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현재로서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품 포트폴리오 역시 지금 확대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제품 포트폴리오도 지금 다각화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치본 필름인 대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COP, 이 원료로 시장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LG 이노테, 그리고 일본의 스텐코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첨단 소재 역시 지금 필름 생산 캐파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국내 6천 톤 이상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구미 사업장에서도 이미 증설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사업이 이 COF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매출 성장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 수익성 또한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성장세도 나오고 있고 수익성까지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각각 5가지의 종목씩 10가지의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도 빠지지 않고 체크해야겠죠. 김시은 팀장님의 오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2차 전지 종목인 대주전자 재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약간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기조는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93,7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1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선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최진욱 팀장님은 어떠한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탑픽 같은 경우는 PI 첨단 소재를 뽑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그리고 뭐 이쪽으로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뭐 기술 동맹 강화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역시 지금 굉장히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신규 고객사도 꾸준하게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충분하게 매수를 할 만한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고, 목표가는 53,5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45,200원 부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